여러분, 땡큐 포 조이닝 어스 어게인 찰리스 바이블 잉글리시 영어 부흥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텐션이 올라갑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삶에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받고 능력받음으로 공부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다시 가겠습니다. 자, 영어 부흥의 You're more than a conqueror 시리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영어 기본 문장 한 대를 배웠어요. 한 대. 뭘 배웠다고요? 한 대. 자, 명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댔죠. 자, 무슨 명사가 있다? 사람 명사가 있고 무슨 명사가 있다? 사물 명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명사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 자, 사람 명사는 원래는 앞에서는 형용사로 수식하는 걸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지수성이었죠? 지수성이었고 성질의 형용사는 명사 앞뒤에 수식할 수 있다는 걸 배웠지만 지금은 그거 안 배우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치사 명사로 뭐죠? 전치사 명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 전치사 명사는 뭘 나타낸댔지? 장, 방, 시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역시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잘하시네요. 자, 역시 반복이야, 그지? 반복이. 훌륭하면 누가 잘해? 반복. 벌써 몇 강이에요, 벌써? 10강이에요, 10강. 따라합시다.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 그죠? 두 가지 사람 있죠? 시간을 순종으로 채우는 사람 있고, 시간을 순종이야. 또 하나는 방종으로 채우는 사람 있어요. 똑같이 두 개야. 방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순종은 시키는 걸 하는 거고, 근데 시간은 그냥 흘러가. 그죠? 시간은 흘러가죠? 10강이잖아요, 10강. 그죠? 매일매일 와서 이렇게 한 시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영어가 늘어서. 반복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자, 한국말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반복했죠? 영어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반복하면 돼. 순종으로 채우면 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사람 좋아하고 사람은 뭐뭐 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뭐뭐 할 수 있으니까 동사한다. 그래서 명사는 뭐 할 수 있다? 동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목적으로 명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명사는 다시 뭘로 수식할 수 있어? 전치사 명사로 수식할 수 있고 이건 뭘 나타난다? 장, 방, 시를 나타난다. 그리고 어떻게? 문장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문장이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 다시 문장 끝나면 뭐가 나와? 다시 전치사 명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치사 명사는 사실 뭘 수식하는 거야?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부사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사의 위치가 뭐였습니까? 부사의 위치? 형, 부, 동. 그죠? 앞에서 수식하거나, 그지? 아니면 문장에 뭐랬어? 문장에 맨 뒤에 나온 댔어요. 부사가. 그래서 여기서 전치사 명사는 부사구로 문장의 맨 뒤에 나오는 거죠. 이거 배웠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뭡니까? 투동사 목적어가 나오는 거였어요. 이건 그래서 뭐라고 해석했어?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문장의 맨 뒤에 뭐 나오니까? 부사가 나오니까. 자, 이거는 LI 붙은 부사, 안 붙은 부사? LI가 안 붙은 부사는 문장의 맨 뒤에 오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끝나면 뭐가 나와? 전, 하, 부가 따라온다. 자, 문장의 맨 뒤에 뭐가 나온다? 전화부가 나온다. 두꺼운 전화부는 어디서? 문장의 맨 뒤에. 따라하자. 전화부. 아, 좀 세련되게 얘기했다. 전화부는 문장의 맨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힘도 없어. 이제 할 힘도 없네.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번 찍고 다시 찍었으면 들려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한번 찍는 것 같지만, 또 찍는 게 많아요. 막 인사만 10번 한 적도 있어요. 인사만 10번. 그렇게. 그러니까 동강이라서 막 그냥, 이게 뭐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동강이 더 뭐예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찍었으니까, 잘 편집도 막 하고, 그죠? 저번 시간에 막 헛소리 한 것도 막 편집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긴 한데, 편집하고 막, 혹시 헛소리 들어가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예. 다 맞을 순 없잖아. 그지? 다 맞. 핵심만 맞는 거지, 그지? 성경 무엇을.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자, 주어가 사물일 때도 마찬가지로 뭘로 수식할 수 있어요? 전치사 명사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어를 쉽게 하려면 뭘? 전치사 명사를 배워야 되고, 지금까지 뭐야? 그래서 전치사 명사를 계속 한 거죠. 근데 사물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사물은 스스로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물은 항상 어떻게 돼? 뭐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진다. 그지? 뭐뭐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어진다의 표현을 주어 주비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비디. 자,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그랬지? 요거는 요만큼이 뭐예요? 주어. 그죠? 그다음에 이만큼이 뭐예요? 목적어. 그죠? 그래서 주동목 이렇게 가는 주동목 전하부가 따라온다. 사람일 땐 주동목 전하부요. 사물일 땐 이만큼이 뭐야? 주어. 그죠? 주어. 그 다음에 이만큼 뭐죠? 이거를 BD라고 할게요. BD. 뭐라고 한다고? BD. BD. 이렇게지. 뭐, DBD. 주BD. 그래서 주동목, 전화부, 주BD, 전화부. 똑같이 문장 끝나면 뭐가 나온다고? 전화부가 나와. 문장 끝나면 뭐가 나온다고? 전치사명사 하기 위하여 부사가 나옵니다. 문장 끝나면 뭐 나온다고? 전치사명사 하기 위하여 부사. 전치사명사 하기 위하여 LY가 안 붙는 부사. Today, tomorrow, here, yesterday, upstairs, downstairs, hometown 같은 게 문장의 맨 뒤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문장 끝나면 전치사명사나 하기 위하여 아니면 부사가 나올 수 있다까지 보았고 오늘부터 배우는 거는 사물주어일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사물주어 한번 했죠, 우리 그죠? 사물주어 하면서 어떤 거 했어요? 사물, 더 테이블 하면서 했잖아, 그지? 테이블은 해볼까? 테이블은 뭐야? 테이블 is, 그죠? 아니면 테이블 was, 아니면 테이블 will be지? 해봐, is, was, will be. was, is, will be 할까? was, is, will be. 과거에 됐으면 어떻게 해? was, 그죠? 현재는 뭐야? is, 미래는 뭐야? will be. 이게 복수면 were, 그죠? 이게 복수면 are, 그죠? 주어가 복수면, 그죠? 그 다음에 will be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as, is, will be. 시작. was, is, will be. was, is, will be. was, is, will be. was, is, will be. 이렇게 외워주죠? 그렇죠? was, is, will be. 그래서 했죠? 테이블 was, 뭐야? 테이블 was 만들어졌다. 그래서 테이블 was made. 테이블이 부서졌다. 테이블 was broken. 테이블이 고쳐졌다. 테이블 is fixed. 그죠? 테이블이 팔려졌다. 테이블 was sold. 테이블이, 사용되어졌다. 테이블 was used. 테이블이 페인트 됐다. 테이블 was painted. 테이블이 색깔 칠해졌다. 테이블 was colored.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씩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장부터 배울게요. 이거야. The Red Sea. 그죠? Red Sea가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홍해가 뭐야? 갈라졌다죠? 갈라졌다.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나왔어요. Red Sea was cut. 그죠? Was cut. 이거 cut이야. 갈라지는 게 뭐라고? Cut. Cut. Okay? 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Red Sea를? Cut. 반을 잘라졌어. 잘라지게 되어졌다죠? 그래서 아니면 divided 해봐. 그 다음에 반이 뭐냐면, 반이야, 반. In half. In half, 해봐. In half. 반. 반을 어떻게 써? In이 뭐였죠? In이? 상태였어. In이, 그죠? In은 아니라고 하지 말았어요. 그죠? 이건 방법의 In이에요. 방법의 In은 상태로 어떤 상태가 되다예요. 그죠? 어떤 상태가 되다.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 만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상태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break this 만원 bill into 100원 코인이었죠. 100원 코인. 그래서 in이 상태로 반입니다. 반. 해볼까? In half. In half. 해봐. Rest was cut. Rest was cut in half. 자, 뭐에 또 방법이죠? 바뀌죠? By Moses rod죠. 이거 뭐라고 이거? Moses rod이야. 모세의 지팡이, 그죠? 모세의 지팡이. 야곱도 뭐야?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녔죠? 야곱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뭐예요?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 지팡이가 인간들에겐 저주지만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평생 동안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걸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죠? 내가 내 힘으로 살면 안 된다예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의지에 있지 않아요. 그죠? 자유나 방종이랑 똑같이 의지가 있죠. 자유도 뭐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방종도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 뭐냐면 자유는 능력입니다. 아멘? 자유는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자유로우려면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자유하려면. 그죠? 나는 자유하다 이 얘기 하려면 어떻게?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독에서 자유로워. 그럼 무슨 얘기야? 중독이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유와 방종은, 자, 방종은 어떻습니까? 방종은 죄에 묶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거. 자유와 방종은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뭐냐면,
자리에 있어요. 자리. 자리. 그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죠? 하나님이 성경 공부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각 모든 세상에게 뭘 줬습니까? 자리를 주셨어요. 자리. 생명의 자리. 그지? 자, 물고기가 물에서 옛날에 뭐 있죠? 큰 고래 있죠? 큰 고래. 큰 고래 같은 게 물 안에서는 다 이기지. 상어도 물 안에서 다 이기잖아. 근데 상어가 만약에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물 밖으로 나오면 개미들한테 먹혀요. 개미들한테 먹혀요. 그죠? 아, 그냥 별것도 아닌 곤충들한테 먹혀요. 그 고래가 플랑크톤을 잡아먹죠. 플랑크톤이 세균 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고래가 물 밖에 나오면 뭐예요? 개미들한테 뜯어먹혀요. 무슨 말이냐면 자리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야. 자유는 능력이요. 자유가 뭐라고요? 능력. 능력이야. 자유는. 자유는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뭘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 능력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는 뭐야? 하늘에 있을 때만 독수리지? 독수리가 물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피라미한테 쫙 뜯겨먹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이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 형상 뭐래요? 하나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이죠. 그 순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유로우려면 반드시 인간이 자유로우려면 인간은 반드시 자유로운 자리 안에 있어야 돼. 자유.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고 해? 이걸 경직된 자유라고 하죠.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무엇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분에 묶여 있는 사람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그죠? 자유로운 분에 묶여 있지 않은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어 없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묶여 있는 거. 그죠? 하나님에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에 묶인 자. 자, 따라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거. 그지? 그게 자유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키는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제일 잘 나타내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그지? 광야에서 자유롭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죠? 순종이라는 경직이었습니다. 뭐라고? 순종이라는 경직이야. 그 순종이라는 경직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디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법으로 시내산에서 뭘 준 거예요? 십계명을 줬습니다. 여기서 10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 11조 할 때 이 10을 1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900 몇 년이더라? 이 아라비아 숫자가 계산으로 들어온 건 20세기, 아 19세기인가요? 19세기 말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실 모든 숫자는 옛날에는요, 숫자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상징적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1, 2, 3, 4가 아닌 거예요. 당시에 뭐 제일 많이 셀 수 있던, 어디 원주민한테 갔더니 원주민들이 셀 수 있는 숫자가 30이래, 30. 그러니까 그런데 살 때는 30 이상은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도 숫자라는 것도 상징적 숫자예요. 성경에서 10은 뭐냐면 가장 귀한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11조도 뭐야? 11조는 뭐야? 가장 귀한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걸 뭐야? 그걸 11조는 마스르?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야.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11조도 예수님을 드리는 거야. 나의 생을 드리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야. 가장 귀한 계명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건 자유 아니야.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결국은 인간은 이 자유를 버림으로 뭐예요? 인간에 묶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 자유가 아니야.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래서 인간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뭐 하기 원해? 그럼 다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죄를 원해요. 그죠? 애들한테 물어봐. 너 뭐하기 원해? 게임하기 원하지. 그죠? 그죠? 우리 어때요? 다 어떻게? 나이들은 우리 어떻습니까? 너 뭐하기 원해? 지금 어때요? 다 놀러 가고 싶죠? 어디 가서? 그죠? 막 첫 자빠 자고 이러고 싶죠? 그죠? 막 누워서 하야 이러고 막 인도네시아 바다 가가지고 이제 아, 나 좀 쉬고 싶어 이러잖아. 그죠? 뭘 했다고 쉬어? 지금 한 것도 없는데 몇 시네? 하나님도 안 했는데 그죠? 따라서 할 거 다 하고 순종이 끝나야 진정한 자유가 완성된다. 오케이? 순종이 끝나야지. 그래서 순종을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자유롭게 돼야 돼. 다시 갈게. The red sea was cut in half by Moses. 됐죠? 봐봐. 이렇게 막 Jordan River. 자, 뭐가 갈라졌어? 자, 할 수 있죠? The red sea was cut in half by Moses. 똑같아요.
The Jordan River. 자, 여기서 모세스 라디야. 모세는 40년, 40년, 40년 이렇게 가는 거죠? 40년은 뭐야? 이집트 살았고, 40년은 광야에서 반향했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반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살, 80살 때 부르시고, 모세한테 뭐지? 이걸 준 거야. 네 앞에 있는 전생애를 부인하는 거. 네가 너희 누구든 나를 따르는 거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상징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상징하는 거죠. 또 다시 조던 리버. 조던 리버는 어떻게 다시 요단강은 어떻게 다시 cut in half야. 어떻게 돼서 다시 반 잘라졌어. 뭐에 의해서? By tabernacle예요. 뭐지? 법궤야. 법궤. 법궤가 요단강을 딱 치니까 어떻게 해서 요단강이 이거 뭐야? 요단강이 딱 갈라졌죠. 가나안 땅도 뭘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도 법궤야. 법궤가 상징하는 건 마찬가지로 십자가입니다. 요단강 들어가는 것도 홍해도 뭘로 갈라졌어? 십자가로 갈라졌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오직 예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맨 처음에는 우리는 뭐예요? 맨 처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뭐예요? 가면 율법이 바뀌죠? 계속해서 예수로 가는 거야. 끝까지. 끝까지 예수로. 다시 갑니다. 저 봐봐. 해봐. 뭐뭐하게 허락하소서가 뭐였어? Let the, 해봐. Let the rod of self-confidence. Be the rod of God confidence. 그치? 뭐야? 자기를 믿는 자존감이 뭐가 되나? 하나님을 믿는 하존감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봐. The power of death. 자, 여기 보세요. 또 하나. 자, 요 두 가지 사건이 표현하는 건 결국 마지막에 오는 사건입니다. 이거 프리셰도우요. 이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뭘 보여주는 거야? Power of death. 결국 레드시나 요단강이나 다 결국은 이거는 뭐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걸로 나타난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레드시, 이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건 결국 뭐가 갈라져야 돼? 죄가 깨져야 되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결국 뭐가 깨져야 돼? 죄가 깨져야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으로 상징된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오셔서 보이는 부분을 깨는 게 나왔죠. 그게 뭐 십자가죠. 십자가 나타나서 뭡니까? Power of death is cut. 그죠? Power of 뭐야? 죽음의 능력이 cut in half죠. 완전히 쪼개졌죠. 뭐에 의해서? By the power of the cross. 십자가로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자유한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인가요? 갈라디아 2장인가요? 모르겠네. 너희가 뭐야? 자유를 위하여 자유케 된다니라 그래. 뭐라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You are set free for freedom이에요. 뭐라고? You are set free. 우리는 자유케 됐지만 또 무엇을 위해 자유케 됐어? For freedom이야.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됐지만 자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자유케 됐지만 자유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그 자유케 되는 거. 죄의 능력이 깨졌으니까 죄 아래 있지 말고 뭐야? 은혜 아래 있으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카야, 카. 자, 누굴 가지고 있어? 차, 차가. 많은 승객을 태운이야. 태운이 뭐냐, 태운? 위드로 표현했죠. 태운. 너무 쉽지, 그지? 많은 승객을 태우는 뭐야? A car with many passengers. 시작. A car with many passengers. 그 차 안에 이니시야. 자, 여기 사람 많이 태웠다 하자. 보이죠? 묘사해봐. This is a car. With many passengers. With many passengers. In it. 할 수 있죠. 해봐 시작. This is a car. With many passengers in it. 자, 뒤집어졌다. Turn over. 자, turn이 뭐랬지? Turn? Turn이랬지, 그지? Turn, 그지? Turn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해봐. Was totally turned over. 전복됐다. 전복됐다. 어렵죠? 전복됐다. 전복된 먹어야 되는데. 전복됐다. 전복 먹고. 해산 멍게. 멍게 됐다. 전복됐다. 해봐. 자, 요거 그림 봅니다. The car with many passengers in it. 그지? Was totally 뭐야? 뒤집어지다 뭐라고? Turnover. Turnover. 자,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던졌는데 뒤집혀서 섰어. 그럼 어떻게 돼? Turn up이야. 그지? 뒤집혀 넘어졌어. 어떻게 돼? Turn down.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는 turn. 뒤집혔어요. 거꾸로 뒤집혔죠? 그러니까 turn over. 원래 이거 upside down이라고 해도 돼. 뭐라고? 업사이드 윗면이 뭐야? 윗면이 내려갔다.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부사를 써도 됩니다. 업사이드 다운. Turn upside down. 해볼까? Turn upside down. 그렇지. 자, 거꾸로 입었다. 옷을 안면이 밖으로지? 그건 outside 뭐야? Inside out이야. 해봐. Inside. Inside out. 야, 너 거꾸로 입었잖아. 이거는 뭐라고? Inside out. 아니면 upside down. 해봐. Inside out, upside down. 됐죠? 자. 여기가 옆에. 옆에는 뭐랬지? 옆에는 바이야, 바이. 그죠? 장소야, 장소. 해봐. By the side of the road. By the side of the road. 됐지? By the side of the road. 됐어요? By the side of the road. 자, 해볼게. 자, car. 뭐라고? Car with many passengers in it. 다른 걸로 볼게. 부서졌다 뭐야? Was broken. 주차되어졌다 뭐야? Was parked. 정차되어졌다가 was pulled over. 해봐. Pulled over.
푸드 오버. 정차 여기 정차하다가 푸드 오버야. 푸드 오버. 갔다 됐다죠? 갔다 됐다. 푸드 오버. By a police officer. 자, 충돌되었다. Was crashed. Was crashed. 지금 was crashed 됐죠? Was crashed and was turned over. 그다음에 찌그러졌다. Was crushed. Crushed. Crushed는 쾅. Crushed는 찌그러지는 거야. Was crushed. Was. 박살났다. Was wrecked. Was wrecked. 박살났다 뭐라고? Was wrecked. 운반되었다. Was carried. Was carried. 고쳐졌다. Was fixed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다시 말하고 뭐라고? 부서졌다. Broken. 주차졌다. Parked. 정차는 뭐라고? Pull over. PP. 충돌된 거는 crash. 찌그러진 건 crush. 박살난 건 wreck. 박살난 건 뭐라고? Wreck. 운반되어진 건 carry. 고쳐진 건 fix. 자, 박살난 건 뭐라고? Wreck. 부서진 거는 broken 말고 crush. Crush. 그 다음에 충돌되는 건 crash. 충돌은 뭐라? Crash. 찌그러지는 건 crush. 박살난 건 wreck. 운반되어진 건 carry. 고쳐진 건 fix야. 뭐만 외우면 돼? 그냥 단어만 외우면 되죠? 다시 가볼게. 자, 부서졌다 뭐라고? Broken. 주차되는 거는 park. 박살나는 건 뭐야? 박살나는 건 wreck이고 찌그러지는 건 crush. 그치? 충돌되는 건 crash. 그 다음에 이거 뭐였지? carry. 운반되어진 건 carry. 고쳐지는 건 fix야. 자, 다시 그림 갑니다. 이거 뭐였지? A car with passengers in it. 뭐라고? A car in, with passengers in it was 부서졌다. Was broken. 주차됐다. Was parked. 그 다음에 충돌됐다. Was crashed. 그 다음에 찌그러졌다. Was crushed. 박살났다. Was wrecked. 그 다음에 운반됐다. Was carried. 고쳐졌다. Was fixed. 야. 자, 갑니다. 이게 뭐라고? A car with passengers in it. 뭐라? A car with passengers in it. 반복할게. A church with man. 자, 많은 교인이 있는 이 뭐라? A church with many believers. 뭐라고? A church with many believers. 자, 기도하고 있는 거 상태야, 상태. 자, 기도하다 영어로 in prayers. In prayers. In prayers. 누구를 위해서? 뭐를? 성령께서 부어주는 능력을 목적으로. 그죠? 성령께서 부어주는 능력을 목적으로.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시작.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자, 교회야, 교회.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뭐라고? 그지? Church with many believers. 시작. Church with many believers. 자, 기도하고 있어. 주여! 주여! 기도하고 있어. 뭐라? In prayers. In prayers. 뭐를 목적으로 기도해?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뭘 목적으로 기도한다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성령의 능력. 파워가 빵빵 임하는 거야. 파워. 자, 뭐라고? Church with. 누구야? Many believers. 기도하고 있어. 주여! In prayers. 목적으로 for 뭐를?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됐죠? 다시 가서 시작. The church with many believers in prayers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지어졌다. 지어졌다. Was built. Was built. 자, 근처가 뭐야? Nearby my house. 우리 집 근처 뭐라? Nearby my house. Nearby my house. Nearby my house. 자, 첫 번째 갑니다. Church가 건축되었다. Was constructed. 건축된다 뭐라고? Was constructed. Was constructed. 자, 최근에 리모델링은 remodeled 안 하고 원래는 renovate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Renovated. 해봐. Renovated. Renovated. Remodeled 해도 되는데 renovated 맞아요. Renovated. 해봐. Renovated. Was renovated. Was renovated. Was recently renovated. 자, 페인트 칠해졌다 뭐야? Was painted. 그 다음에 불 붙어졌다. Was put on fire. 해봐. Put on fire. For the gospel sharing. 복음 전파가 뭐라고? Gospel sharing. Gospel sharing. 또 하나 sharing 말고 뭐 쓸 수 있었어요? Gospel. 복음 전파가 뭐였지? 앞에서 Gospel presentation. 그죠? Presentation 해도 돼. Gospel presentation. 해봐. Gospel presentation. Was put on fire. 불 붙어졌다 뭐라고? Was put on fire. Was put on fire. 건축됐다는 뭐야? Was constructed. 칠해졌다는 뭐야? Was painted. 그지? 그 다음에 리모델됐다는 was remodel. Remodel. 아니면 was renovated. Was renovated. 그 다음에 생중계됐다 뭐야? Was televised. Was televised. Was televised. 알려졌다는 뭐지? Was known. Was known. 그 다음에 보도되었다는 뭐야? Was reported. Was reported. Was reported. 칭송받았다는 뭐야? Was approved. Was approved. 자, 칭찬받았다는 뭐라고요? Was approved.
was approved. 다시 갑니다. 자, 지어졌다, 지어졌다? built. 건축됐다? constructed. paint 칠해졌다? was painted. 아, 생중됐다? was televised. was televised. 리모델링 됐다? was remodeled 아니면 was renovated. was renovated. 칭송받았다? was approved. was approved. 보도되어졌다? was reported. was reported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갈게. 이게 무슨 교회였지? The church with many believers 기도하고 있는 in prayers 뭐를 위해서?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좀 길어지죠? 다시 갈게. Church. 자, 처치였어. 교회. 사람 많아. 사람 많아. With many believers. 사람 많아.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 기도하고 있었어. 주여! 주여! 뭐라고? In prayers. 뭐를 목적으로 기도했니? 뭘 받아야 돼? 뭐를? Power, power. 그죠? 뭘 받아야 돼? Power. 다시 시작. Church. 많은 사람들. With many believers. 기도하고 있었어. In prayers. 뭐를 목적으로? For the power. For the power. For the power. 누가 주시는 거야? Of the Holy Spirit. 자, 다시 갑니다. 자, 주어 다시 시작. The church with many believers in prayers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자, 쭉 때까지 한번 다시 해봐, 시작. The church with many believers in prayers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좀 빨리 해봐, 시작. The church with. 자, 이거 연습하는 게 뭐냐면, 했다가 맨 처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다가 어떻게? 빨리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가자, 시작. The church with many believers in prayers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자, 이 정도만은 영어 정말 잘하는 거 이거. 다시 시작. The church with many believers in prayers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좀 빨리 해봐 이제 시작. Church with many believers. 해봐. Church with many believers. 자, 명사, 전치사, 명사. 한번 끌어봐. Church with many believers. 그 다음에 in prayers for. In prayers for. 해봐 시작. In prayers for. 자, 시작. The church with many believers in prayers for. 시작. Church with many believers in prayers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시작. Church with many believers in prayers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됐어요? 자, 시작. The church with many believers in prayers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as 지어졌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됐다. Was remodel. Was remodel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였지? P는? 아, 색깔 칠했다. 역시 똑똑하셔. Was painted. 밑에 페인트는 뭐야? Was painted. 그 다음 밑에 거는? 아, put on fire. Put on fire. 해봐. Put on fire. 불 붙었다. 뭐라고? 불 붙었다. 온이 부착입니다. Put on fire. Put on fire. 그 다음 was T는? Televised. 나도 더 똑똑하네, 이 사람들이. Was televised. 그 다음에 K는 뭐야? No. No.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R은 뭐야? Reported, reported, reported. A는 뭐죠? Was approved. 자, 칭송받았다가 뭐라고요? Approved. 인정받았다, 인정받았다. Approved. 아니면 원래는 praise 해야 돼, praise. Praise 해야 돼. 자, construct는 뭘로 바꿀 수 있죠? Built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갈게요. The church with many believers, right? Church many believers in prayers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as constructed. 이거 CNN이야, CNN. 다시 갈까, 시작. The church with many believers in prayers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as constructed, was built, was renovated, was painted, was put on fire. 자, 4번 어렵습니다. Was 4번. Was put on fire. 자, put이 뭐랬지? Was put은 상태야, 상태. 해봐, was put. 상태. 자, 어떤 상태에 있었어? 불 붙으니 뭐라고? On fire. 불 붙은 상태에 있게 되어졌다? Was put on fire. 해봐, was put on fire. Was put on fire. Was put on fire. 그죠? Was constructed, was renovated, was painted, was put on fire, was 뭐였지? T가? Televised, was known, was reported, was approved. 다시 시작. The church with many believers in prayers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as constructed, was renovated, was painted, was put on fire, was televised, was known, was reported, was approv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띵띵띵 연습해 볼게요. 자, 요거 갈게요. 요거 뭐였지? A car. A car. 자, red car지? Red car. A car. A red car. 해도 되고. A red car 뭐였어? Was
Red car with many passengers in it. 시작. Red car with two passengers in it. Red car with three passengers in it. Red car with a pastor in it. 해두고. Red car with many drunken drivers. 뭐라고? Drunken drivers. 자, 뭐라고? Drunken. 술 취한 사람 뭐라? 술 취하고는 drunken drivers in it. 그지? The red car with drunken drivers in it. 그지? 어쨌든 was 첫 번째 뭐였어요? Turnover였죠. 뒤집혔다면 전복됐다? Turnover. 부서졌다? Was broken. 이건 뭐야? 펜은 펜 페인트인가요? 칠했다? Was painted. Parked. 그죠? C는 뭐야? Was carried인가요? 이게 carried인데 C는 뭐였죠? Was C가 뭐였지? Crashed. 그치? 이건 충돌되었다. Was crashed. 그 다음에 어디 안으로야? 어디 안으로 뭐야? Into 해야 되죠? Into the 이거 뭐 이거 뭐야? Front side. 이렇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게 찌그러져 들어가면 into the front side 하면 됩니다. 자, crashed 그죠? 충돌됐다? Crashed. 부서졌다? Crushed. 완파됐다? Wrecked. 그다음에 운반되었다? Carry. 그다음에 고쳐졌다? Fixed입니다. 다시 뭐라고? 다시 시작. A red car with many passengers in it was broken. Was parked. 풀오버 아니었어 이거? Was pullover. Parked 뒤에 풀 뒤에 두 개 있죠? Was pullover by the, was, 아 전체는 뭐야? Pullover by the side of the road죠. 옆길이 뭐라고? By the side. 옆이 뭐야? 옆길. 갓길. 갓길이 뭐라고? By the side of the road. By the, 다시 시작. By the side of the road. By, turnover by the side of the road. 그 다음 정차됐다? Was pullover by the side of the road. 주차됐다? Was parked by the side of the road. Was? Crashed. 이거는 was crushed. 이건 뭐야? Was wrecked. Was carried. Was fixed입니다. 다시 갑니다. 자, church with 뭐야? Church with many believers in prayers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자, 성령의 은사를 놓고 기도해. 성령이 주신 은사야. 다시 시작. Church with many believers for 주신 은사. 은사가 뭐랬지? Spiritual gifts. Spiritual gifts. Spiritual, 성령이 나눠주시는 은사, spiritual gifts of the Holy Spirit. 그죠? 시작. Church with many believers for the spiritual gifts, in prayers for the spiritual gifts of the Holy Spirit. 어디다? Was constructed. Remodeled. Was renovated. Painted. Was painted. 그 다음에 이거 뭐였었나? 아, 불 붙었다. Was put on fire. 그 다음에 생중계됐다. Was televised. 알려졌다 was known, report 되었다 was reported, 그 다음에 칭송받았다 was approved입니다. 계속 뭐예요? 그냥 결국 뭐야? ed 붙이는 거지? 자, 이거 가볼게요. A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이야. 뭐야? 강한 폭우와 돌풍을 동반하는요. with가 뭐라고? 동반하는.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거니까. 동반하는. 이 뭐라? 폭우와, 해봐, heavy rain. Fast wind. Fast wind. 폭우가 뭐라고? Heavy rain. 돌풍 뭐야? Fast wind. 아,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는 뭐야? Strong storm. Strong storm. 그지? 뭐라 이게? 성경 한국말 모르지? 강력한 폭풍우. Strong storm. A strong storm. Heavy rain과 fast rain. 자, 보세요. 이게 뭐야? Strong storm. 뭐 가지고 있어? Heavy rain and fast wind. 아까 fast wind. 이거 뭐라고? Fast wind. 이거 lightning인데, 그지? Fast wind. 바람, 그림되지 뭐. Fast wind. Heavy rain. Strong storm with fast wind and heavy rain. Heavy rain and fast wind. 했죠?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꾸짖음 당했지. 꾸짖음 되어졌죠? 어떻게 하라고? 조용하라고. Down 해봐. Rebuke down. 만약에 일어났다 뭐야? Rebuke up이죠? 잠잠했다는 뭐야? Down. 해봐. Rebuke down. 뭐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뭐야? By Jesus' command. By Jesus' command. 할게. 자.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형성되었다. 뭐야? 형성되었다. Was? 아무거나 봐. 만들어졌잖아. 뭐야? Was made. 아니면 was? Formed. 그지? Was formed. 해봐. Was made. Was formed. 자.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was formed. 그지? Was made. 만들어졌다. Was rebuked down. 뭐야? 잠잠하게 혼나졌다. 그 잠잠하게 혼나졌다. 그 다음에 보내졌다. 뭐죠? 보내졌다? 그지? Was sent. Was sent. 비동사랑 같이 외워야 돼요. Was sent.
was sent, was sent, was sent. 선명하게 그들의 눈앞에 했지. Before their eyes요, 그지? 그들의 눈앞에 뭐라고? Before their eyes. 뭐라고? Before their eyes. 자, 선명하게 보여줬다. 보여줬다 뭐야? 보여주다. 보여주다가 뭐예요? Show니까 보여줬다? Was shown, 그지? Was clearly shown. 해봐, clearly shown. 자, 이거를 선명하게 보여준 건 다른 말로 뭐냐? 어렵게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자. Was manifested. Manifested. 해봐, manifested. Manifest가 깔끔하게 보이는 거 앞에서. Was manifested. 해봐, was manifested. 선명하게 보여줬다. 뭐가 strong,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해봐, heavy rain and fast wind. 이거 하나로 외워요. Heavy rain and fast wind. Heavy rain and fast wind. Heavy rain and fast wind. Heavy rain.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시작.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자, 이거 다 리듬 타면서 해야 돼요. Strong wind, heavy rain and fast wind.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Heavy rain and fast wind. Heavy rain and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시작.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What's rebuke down? Rebuke down. 해봐. Rebuke down. Rebuke down. Rebuke down. 비바람 확실하게 해줘. Rebuke down. 자, strong storm. 이것만 합니다.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was formed. 다시 시작.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was sent.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was clearly manifested. 그죠? 그 다음에 잠잠하게 만들어졌다죠? Was made 형용사예요. 뭐뭐하게 만들었다. Was made 형용사. 해봐. Was made calm. 오, 그쵸. Was made calm. 잠잠하게 뭐라고? Calm 아니면 still. Still 잠잠해요. Calm도 뭐야? 잠잠하다. 자, 다시 갑니다. 연습해볼게요. 자, 보면서. 뭐라고 이거? Strong storm. 그죠?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시작.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잠잠했다 뭐야? Was rebuked down. 잠잠하게 만들어졌다는 was made calm, made calm, and was made down 해도 되고, made still 해도 되고, made calm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되었다. A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뭐야, heavy rain and fast wind was formed, was made. 다음 거. A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was sent by Jesus' command. 그죠? 그 다음에 또, a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was clearly shown. 아니면,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was, well, was manifested. Have a manifested. Manifested before their eyes. Before their eyes. 그 다음 거,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well, was made calm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Strong storm with heavy rain and fast wind can be rebuked down, but also can be sent by God. 하나님, 무거운 하나님 폭풍우가 하나님에 의해서 잠잠해질 수도 있기도 하지만 폭풍우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잠잠해지든지 하나님 보내지던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스트롱스톰을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 잠잠하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스트롱스톰에 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스트롱스톰이 없다고 너무도 우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할 때 스트롱스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의 근원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였습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